안녕하세요. 지베이 마스터 피터 오션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우라에서 혼을 더 만들었다는 미우라 KM700IRON을 제작을 하였는데, 자, 미우라 KM700IRON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타입의 머스백 아이언입니다. 그런데 제 영상에서 항상 미우라 12302하고 KM700하고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당연히 블레이드 타입의 머슬백이긴 하지만 그만큼 뭐 미우라 아이언 중에 101이라든지 아니면 MC50이라든지 이런 계열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편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요. 오늘은 어떠한 느낌으로 클럽을 디자인을 하였고 제작 컨셉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우라 KM700IRON 4번부터 피칭까지 제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번부터 피칭을 구성할 때 앞에 로고 컬러링을 싹 다 지우고 저만의 미우라 마스터 에디션 KM700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마스터 에디션이라고 하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옐로우 컬러와 그린 컬러의 조합으로 인해서 마스터 에디션의 심벌 컬러를 제가 사용을 하였고요. 거기에 전체적인 조화로운 이렇게 좀 아주 좀 뭐랄까 세련된 느낌으로 제가 세련된 느낌이지 않습니까? 좀 세련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 패럴의 성정도 되게 중요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고객님께서 두 가지 패럴 중에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린 컬러가 강한 패럴 색깔을 선택을 할까 아니면은 조금 더 그린 컬러가 약간 엷은 컬러로 선택을 할까라고 둘 중에 선택을 하시는 와중에 요런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런 느낌의 마스터 에디션도 제가 제작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요런 느낌보다는 얘를 띵 제거하고 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후에 선정된 거는 다이나믹 골드 105S200이고요. 스윙 웨이트는 D1으로 세팅을 해드렸어요. 왜 다이나믹 골드 105S200이 선정이 됐냐? 105 KBS도 쳐봤고요. 그리고 모더스 105도 선택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105S200이 선택이 되었어요. 스윙 웨이트는 D1으로. 이분이 이 가볍게 들어서 힌지 스윙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팁의 강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KBS나 모더스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밍이 샤프트가 로딩되는 시점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좀 닫혀들어온 느낌이 있어서 더 후킹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나쁜 안 좋아. 그래서 105 S200 해드렸고 그립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오미계에서 아미 케이스 계열에서 보셨을 때 이제 저희가 그레이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면 웬일로 마스터 피터님께서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안 하고 녹색을 했습니까?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그레이 컬러도 제가 선택을 많이 해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고객님하고 이걸 딱 빼고 마스터 에디션의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그린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미우라 KM700 같은 경우 7번 한번 볼까요? 700. 실질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블레이드 타입의 머슬백이에요. 약간 칼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리딩 엣지 부분도 이제 터프 인스트럭션이죠. 이제 잔디를 좀 잘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 헤드에 대한 무게 밸런스라든지 이렇게 최적화로 선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7번 로프트가 33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거령 계열의 아이언은 아니고요. 약간 컨트롤과 그리고 이제 샷 메이킹이 가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죠. 솔 크기는 상당히 미드 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KM700 난이도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저는 KM700의 난이도가 12301을 사용하고 쓰시다가 조금 내가 이제 스킬이 좀 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02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KM700이나 TC201로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느낌입니다. 헤드 사이즈가 제가 TC201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드레스 섰을 때의 느낌은 KM700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헤드 사이즈가 너무 작진 않다는 의미지.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된 어드레스 일단 좀 커 보이니까 좀 많이 편해 보이죠.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굳이 따지자 그러면 KM700 같은 경우에는 한 중급자 정도 골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핸디가 뭐 보기 플레이어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탄도하고 스핀량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비거리 부분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거리 부분의 치우침보다는 정확한 핀 공략과 그린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KM700. 일단 디자인이 좀 멋스럽고 이쁘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KM700이 주문 제작돼서 나가지만 전적으로 다른 느낌의 KM700을 해드리죠. 자, 미우라 아이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우라 MB101, MC501, TC201, KM700, 12301, 12301. 요 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KM700이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KM700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신 분은 제 옆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혹은 전화문의 방문전 예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담으로 KM700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제 느낌에는 그다지 302보단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기까지고요. GBA 마스터 피터 오션초의 미우라 KM700 마스터 에디션 제작 영상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